저희 방주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선생님들 방주 어벤져스 선생님들하고 VOD도 만들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계획하면서 짜고 있어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여러 번 하고 내일은 카페 14 쇼피파이. 그런데 카페 14 최근에 솔루션이 유튜브 쇼핑이란 기능이 생겨서 유튜브 쇼핑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그런 세팅 방법 이런 설명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은 그런 강의가 있어서 좀 많이 신청을 기존보다는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방주 채널에 게시글에 있으니까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내일 여기 지금 강의실에서 뵐수 있고요. 이런 얘기보다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오늘 라이브를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뵐겸또 이제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방주 캠퍼스에서 1차적으로 유튜브 교육을 선생님들과 시작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그 배우시는 분들 입장의 생각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또 궁금해하시거나 배우고 싶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다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주로 알려드렸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내가 성장하는 데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짜는데 그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이거든요. 최대한 좀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다음에 방주 캠퍼스 교육 설명회를 할 건데 가능하면 오늘 나오는 얘기를 저희가 소중하게 교육 커리큘럼에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 제 채팅방 쪽에서 한 네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리라는 분이 해외 유저를 상대로 네. 네. 성공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강의를 진행해 주세요. 네. 혹시 그러면 해외 유저를 상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어떤 성공인가요? 브랜딩인가요? 쇼핑인가요? 구독자인가요? 어떤 부분들로 볼수 있을까요? 이게 모두 다인가요? 일단 질문을 던져놓고 다른 분들 볼게요. 내일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신대요. 근데 VOD도 있으니까 아니 뭐 다음에 오셔서 들으셔도 네, 되니까. 다음에 들으시면 되고. 오늘 라이브는 일단은 제 채널 쪽에서는 다시 보기 세팅을 해놨는데 방금 다 돼요. 네, 양쪽 채널에서 다 다시 보기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안 열어드려야지 고고스님 채널로 좀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를 키워가면서 할수 있는 비즈니스 확장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채널에 쇼핑 테스트, 쇼피파이 테스트 이런 부분도 준비 중이고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한테 유튜브 교육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초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뭘까? 기초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주시고, 네. 알렉스님이 타깃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실 건지, 그리고 리오님이 커리큘럼의 지향점이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채팅에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방대한 것 같다고. 네. 질문에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리마님이 자영업자 대상 교육과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나눠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요렇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범위가 굉장하다. 예, 굉장해요. 근데 이것만 굉장한 게 아니고요. 유튜브 교육만 할 생각이 아니고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공부를 이 안에 다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광범위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뵙고 싶은 건 유튜브 교육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나는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 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리님이 모두 다입니다. 네, 모두 다 궁금하다고 채팅 남겨주셨고요. 모두 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뭐 놓친 세영 세영님인가? 세영님이 기존 채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
도입되는 쿠팡 쇼핑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내 채널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궁금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멘탈 다잡기. 예, 제일 필요하죠. 네, 그런 거는 네, 꼭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틀린 건가요? 이게 순서가 속도가 틀리구나. 여기에 적힌 내용이 조금 이따 화면에 떠요. 죄송합니다. 라이브 초보라. 라이브 하는 방법도 누가? 아, 저희 그 라이브 쇼핑 강의는 내일 저녁에 여기서 촬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초 과정. 네, 아, 유튜브 리오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계획해서 어떤 과정을 뭐 회의하니까 상당히 많은 과정이 나왔어요. 근데 다 모아놓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오님이 교육을 받는다면 무엇을 듣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지금 상당한 경험자들도 많고 계셔서 그분들이 어떤 위치의 교육이 맞을지 전부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리오님이 그 공부하고 싶은 광주 캠퍼스에 어떤 과정이 생기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 여러 분한테 커리큘럼을 다 모아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들이 존재한데 이게 강사와 선생님들 이미 경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면 예, 정말 배우려는 분들의 눈높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어떤 강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369 중국어님이 기초 강의의 유튜브 세팅보다 사시 편집 기능이 어려우니까 편집 앱 사용 네, 필요하다고. 네, 편집은 이제 제가 브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브루 말고도 또 캡컷, 네, 이런 것도 캡컷도 준비 있고 중에 프리미어 있고. 프로, 촬영 이런 거다 되겠고요. 그러면 잠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제 채팅방에 또한 분이 네, 잠시만요. 매일 유튜브 쇼핑 교육 꼭 듣고 싶은데 지방이라 가기 어려운데 줌이나 라이브 방송 안 해주냐? 예, 그 녹화 방송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오늘 신청하시고 녹화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라이브로는 안될것 같고 녹화해서 드릴 수는 있고요. 그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내 라이브는 안 되잖아요. 신청하시면 녹화된 거 영상을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 멘탈 다잡기 아까 입은 됐고요. 거고. 회원 유튜버를 위한 중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유튜브를 키워가면서 할수 있는 비즈니스 확장 사례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 강의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채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 도입되는 예를 들면 쿠팡 장기적으로 대체로 적용할 수 있는 쇼핑이나 수익들 예 이런 부분도 들어갈 것 같고요. 자영업자 대상 교육과 일반인 대상 교육 나눠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거는 강의 일정도 좀 봐야겠죠. 네, 예, 플레이스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기존의 매출의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 좀 나눠줘야 될것 같네요. 리만이 해외에 있는 유튜버를 위한 중교육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강의는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들도 있지만 온라인 강의도 병행해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자료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거 오늘 오프라인으로 있었거든요, 데이터 강의. 아, 이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자료 읽는 법이요. 이 데이터 읽는 법이요. 강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두 번을 했는데도 얼마 진행을 못했어요. 저희 데이터 교육 있던 거는 1차로 그냥 끝냈어요. 더 이상 접수 안 받기로 1차로 끝냈고, 요 스튜디오 분석 자료 읽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별도 강의안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강의 안에 살짝살짝 쉽게 보실 수 있거나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담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멘탈 다잡기 예, 이게 제일 필요하죠. 이거는 강의 초반에 아마 정규 강의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 상담과 탄탄한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게 준비되게 될것 같고요. 기초 과정 네. 기초 강의 유튜브 세팅보다 저는 사실 편집기 이번에 그 고보스님 브루 강의 있었는데요. 그런 상당히들 좋아하셨어요. 저도 브루 좀 만지는데 저렇게까지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랐고 그 기능 보다 보니까 이거 다 이것만 좀 활용해도 훨씬 쉽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네, 제가 네. 한 말씀 드리면은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 써가지고 영상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초반에 하시는 분들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시다가 배우다가 적용하다가 지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화면 전환 효과 많이 쓴다고 절대 좋은 영상 아니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전환이란 거 1도 없어요. 그냥 휙휙 넘어가거든요. 저는 안 써요, 그거를. 브루의 기능이 없어서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브루 강의를 했던 거고, 예, 굳이 너무 어려운 거 배우지 마시고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리오님 거. 저는 현재 애드센스 기준으로 생각해서 구독자 브랜딩을 놀이 공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트래픽이나 커뷰의 힘을 이용해 수익화를 노릴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지 아닌지부터도 다를 것 같네요. 즉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지향점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 초보자인지 아닌지. 네, 예, 맞습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저희가 강의실을 준비한 거예요. 아주 네. 캠퍼스. 예, 이것 때문에. 이 개념을 갖고 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지치고. 예, 맞습니다. 딱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아니다면 생각을 제공해 주는 것부터. 네. 이것도 상담이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점 이런 건 하지 마. 그리고 실제 케이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개선하셨는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빠를 듯해요. 그렇죠. 이거 좋네요. 예.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문제 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약간 부분들. 오단노처럼. 아, 이것도 네. 중요하겠네요. 저는 왕초보인데요. 왕초보 입장에 두 가지로요. 썸네일이나 영상 디자인적인 부분과 스튜디오 채널 분석 활용법. 저는 초보분들은 스튜디오 채널 분석 활용법에 대한 거는 크게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렵지 않게 들어가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방주직에서 지금 상담하듯이 살짝 근데 그 많은 시간 드릴 순 없지만 그 정도의 노력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출발할 수 있는 방향이 트래픽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 왜 돈이 되는가? 내 사업과 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트래픽보다, 네, 트래픽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하나 조회수를 내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프라로 구축하는 개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에 어울리는 유튜브 컨셉과 방향성 잡기, 다양한 성공 사례, 백스박스 등 노하우 등 이런 교육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 라이브 마케팅 강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촬영하고요. 마케팅 강의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 광고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듯합니다. 중화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보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개선점이 뭔지 알아야 수정하고 디벨롭에서 테스트 데이터 분석. 그러네요. 데이터 분석. 네. 오늘 강의가 데이터 분석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1차로 데이터 분석 강의를 열었는데 그날 다 하지 못해서 오늘 2차를 해드렸거든요, 먼저 분들. 근데 오늘도 다 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3개월 과정이다. 그 정도까지 깊이를 가야 되는지 결국에는 연결된 걸 하다 보니까 많이 가요. 이거를 좀 지혜롭게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채널을 크게 키우게 되는 걸 과정에서 그림을 미리 그려보고 지금 하지 말아야겠다. 예, 맞습니다. 채널 크게 됐을 때, 예, 지금이 문제가 안 되게. 예, 휘면이 알고리즘의 흐름 분석을 이루러 의존하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알고리즘의 흐름 분석을 이루러 의존하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유료로 의존하고 있는데. 아, 그뭐 뷰트랩 같은 거 쓰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뷰트랩에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보잖아요.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희미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뭐 뷰티랩이라든지 뭐 튜브버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빌 뭐야 그거 뭐지? 빌링도 있고 네. 예. 그 말씀하시는 건가? 먼저 리오님, 교육은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될 거고, 저희 무료 교육도 만들 거예요. 그 유료 교육을 유도하는 무료 교육 말고요. 유튜브 기초 교육을 무료로 풀 생각입니다. 근데 기초가 뭐 심도 있게 가지는 못해도 원데이 중에서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코스로 저희가 무료를 계속 좀 정기적으로 좀 유지할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당연히 뭐 고가의 정규 과정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컨설팅이나 그 상담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약간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저희가 코칭하고 케어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원데이, 원 플러스 원데이 또그 온라인 라이브 이런 것들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휘민님 말씀하신 게 알고 맞다고 하네요. 뷰트랩 쓰는 거 맞다고 아, 하셨고요. 그 뷰트랩이요? 다음에 네. 아, 그 알고리즘 제한이 많아요.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교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꼈지만 처음에 알고리즘 그 개발하던 것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강의 때 이틀 동안 총 8시간 반 정도를 9시간 가까이 했는데도 아, 반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날 그 지난번 저 데이터 때 신청하신 분들 네. 1대1로 지금 다시 대면해서 마무리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데이터 그 강의는 안 받겠다. 내가 1차로 끝내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제가 데이터 보는 거나 스튜디오 보는 법 이게 데이터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거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줄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데이터라는 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리즘의 흐름 분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흐름 분석을 알아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예, 군사를 좀 빼고, 네. 리오님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 이게 유튜브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긴 한데 또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라방, 예, 저희 자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할 거고요. 댓글로 해외 거주자 신청을 받아서 따로 중립을 해주시기는 이건 선생님들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중교육은 있을 겁니다. 네, 다양한 선생님들 지금 많이 참여하셨으니까요. 와, 실력들 되게 좋으셔요. 실제 하시는데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온라인 참석이 불가능한데 오프라인 참여하면 망가짐이 달라질 듯. 네, 그래서 오프라인 참여도 중요하고요. 유튜브가 방대해요. 대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유튜브는 유튜브로 뭐 부업처럼 얼마를 벌자가 아니고 유튜브로 진짜 창업 아니면 제2의 인생 구상. 우리 진짜 어릴 적에는 너희 커서 뭐 할래? 이런 소리 듣고 20대 되기 전까지는 학교 선택하고 그다음에 직장 선택했잖아요. 지금 40대에서 50대 조기 은퇴를 하는데 나머지 40년은 먹고 살자요. 저는요. 직업 선택하자는 생각으로 유튜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SNS도 확장하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기 길에 맞는 걸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듣고 놓친 대화가 또뭐 있을까요? 저희도 양쪽 채널에 동시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굿즈님. 네. 스튜디오를 처음 들여다보면 숫자들이 많은데 그걸 활용해서 개선점을 찾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제 채팅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스튜디오 들어갔을 때 난감했던 부분이 숫자들은 있어요. 그래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숫자인지, 맞는 그래프인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게 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실 때
딱 들어가자마자 통계 데이터를 보시니까 네. 총합 점수를 보시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뭐를 보냐? 영상의 조회수만 보시는 거예요. 통계 데이터 보지 마시고요. 영상별 분석을 보세요, 지금부터. 영상별, 쇼츠도. 영상별 분석, 영상별 분석, 영상별 분석을 보시다 보면 이게 왜 점수가 좋은지 점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창은 그냥 보고서예요. 그냥 통계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리고 광고비 받는 사람, 아, 내가 유튜버가 나 광고비 안 띄워 먹었어요. 얼마 들어왔어요? 구독자 얼마 늘었어요? 보고서일 뿐이고, 걔는 봐도 아무것도 도움 안 되고요. 영상별로 올리실 때마다 분석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그림이 얘는 조회수 이만큼인데 이러네, 이러네, 이러네 이걸 보면 보시다 보면 여러 번 되풀이 되면 머릿속에 어떤 영상 형태가 점수가 좋은 거였어요 잡히게 돼요. 저이 부분도 연구 좀 많이 해서 예,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어떤 좋은 그래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어주면 좋을 것 이것도 뭐 방법을 같아요. 네, 좀 찾아보면 필요한 것만큼 좀네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리마님 유튜브를 창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주지기님 말씀이 너무 신박했어요. 유튜브 시작 전 그거 그 전에 한번 세워보고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조회수보다 유튜브 채널 분석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시작하게 돼서 멘탈을 다졌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이플님. 영상별 분석 내용이 영상들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상별 채널별 평균이나 이런 걸 몰라서 감을 못 잡겠다는 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은 타인의 채널의 성적 보지 마세요. 그럼 내가 흔들리거든요. 내가 흔들려서 타인 채널 속도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요. 내 계획대로 가세요. 지금 초보시면 1년 계획을 못 하거든요. 초보는 한달 계획 정도 짜시고 약간 시작하셨으면 3개월, 6개월, 1년 계획을 잡고 가시면요. 훗날에 내 데이터를 봐도 나 스스로가 어떻게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꼭 계획을 좀 짜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네. 트래픽 소스. 네. 이것도 확장해서 보는 거. 예. 트래픽 소스도 어디로 들어오고 이런 거잖아요. 탐색해 보였고. 이거 요즘 쇼츠에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쇼츠에 트래픽 소스 부분에서 그 채널에서 들어온 거. 쇼츠 피드 말고. 나머지에서 들어온 거는 결국에는 클릭을 부른 거거든요. 그쪽에 CTR이 높았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셔야 꾸준히 상승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오늘 되게 많은 정보 주셨어요. 이거 제가 저기 말씀 녹화도 하고 주신 거. 있으니까 네. 말씀 잘 다듬어. 조이프 에이미님이 차트를 다운받아서 엑셀에 입력하고 꾸준히 추이를 볼수 있는 방법도 네, 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전체 데이터 다 내려와요. 예, 전체 데이터 다 내려오고 영상 총 500개까지인가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전체. 그래서 그걸 받아서 차트를 비교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는 거꽤 중요합니다. 이 조이프 에이미님이 네.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뭐 GPT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아, 간단하게 그러면 더 편하긴 네, 하죠.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찾으면 우리 좋고. 송프로님이 거의 GPT 수준으로 지금 적어놔셔서 네. 네, 영상 제 채널에 올라옵니다. 네. 다시 보기 제공할 거고요. 네. 데이터 내려받는 건 조만간 송프로님 한번 방송 한번 하자고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네. 예, 이님. 항상 느끼지만 유튜브에 대한 다정한 마음 너무 존경스러워요.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네, 모두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거의 몇 시간, 1시간 넘게, 1시간 반? 네, 거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쯤에서 마칠까요? 네, 네. 방송 소중한 의견 정말 마무리할게요. 감사해요. 도움되는 내용 많았어서 저희가 교육에 잘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둘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게스트 분 보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매월 말이쯤 이렇게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공지를 드릴 그냥 거고요. 자주 튀어나오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에서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뭐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네, 남겨주셔도 고버스님, 되고 네, 고버스님 아니면은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영상에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방송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소통 나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 중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